중간 삼각형 하나, 작은 삼각형 두 개, 정 삼각형 하나, 여기 가면형 한 개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이 도형 조각으로 보도록 해요. 박수와 함성을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이 있으라 하시니 땅이 있었고, 푸르고 더 넓은 바다도 만드셨습니다. 푸른 바다 속 뭐가 꿈틀꿈틀 움직이네요. 와, 여러 가지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어요. 들리시나요? 새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들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우예요. 와, 우리가 신사해 볼까요? 여우야, 안녕.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으시고 그 후에 생명의 숨결을 후 하고 불어 넣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지만 반 한가씩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나와 속삭였습니다. 저 선악과를 봐. 탐스럽지 않니? 한 번만 먹어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린 하와는 싫다고 거절합니다. 이곳 한 번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요. 결국 하와는 뱀의 고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욕하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모습이 부끄러운 나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은 죄와 절망이 가득했고, 죄의 올무에 매인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쁨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매일매일 눈물과 탄식이 가득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보잘것 없는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의 신기하고 놀라운 사랑 이야기 지금도 성결교회에 계속되고 있습니다.